자, 오늘 9월 8일 아침 여기는 글레이셔 내셔널 파크의 로건 패스입니다. 아침 7시 40분 출발을 해서 저희는 오늘 저희 목적지 그래나이트 파크 약 하이라인 트레일 약 한 8마일 원웨이 중간에 그린의 글래시어 오버룩에 들려서 보고 갈 거고요.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침 해는 뭐 그래도 되고 로건 패스 하이라인 트레일 할 겁니다. 자, 오늘 방향 하이라인 트레일 약 한 12마일 토탈. 여기가 우리가 오늘 밤에 걸어왔던 길입니다. 자, 여기부터 하이라인 트레일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약 한 원웨이 8마일 하이라인 트레일 그래나이트 파크까지 가겠습니다. 그래나이트 파크 샬레이까지 어제 밤에 우리 운전해서 올라왔던 게 세인트 메리 이스트 엔트런스에서 어제 밤에 이 길을 운전을 해서 올라왔었습니다. 밤에는 하나도 안 보여서. 하이라인 트레일입니다. 이스트 웨스트 방향으로 그래나이트 파크 샬럿까지 약 한 7.25마일 돌아올 때는 더 루프라는 곳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셔틀버스를 타고 이쪽 로건 패스 파킹까지 오면 약 한 3마일에서 4마일 정도 세이브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사진 찍고 그러게 차로 타고 오는 것보다 차
차 타고 오면서 보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낫지. 하이라인 트레일 중입니다. 여기는 로건 패스를 출발해서 약 한 0.5마일 웨스트 쪽으로 하이라인 트레일. 하이. 오늘 저희의 목적지는 그래나잇 파크 샬롯 정상. 거기서 가기 전에 그린웰 뭐냐 그린웰 글래시어 오버룩에서 한 1마일 밑으로 내려가서 볼 예정이었는데 거기가 클로스되어 있다고 되어있네요. 그래서 오늘 거긴 못 갈 것 같고 또 루프라는 데까지 다시 웨스트 방향으로 내려와서 셔틀 타고 올 예정입니다. 예, 저희는 지금 모건 패스를 출발을 해서 하이라인 트레일 약 원웨이 7.5마일 그래나잇 파크 쉘러까지 원웨이 7.5마일 트레일 후에 웨스트에 있는 더 루프라는 곳으로 빠져서 거기서 셔틀버스를 타고 이쪽 로건 패스로 다시 올 예정입니다. 약한 예상하는 오늘 트레일 거리는 약 한 12마일 킬로미터는 1.7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곳은 하이라인 트레일인데요. 굉장히 아름답죠? 웅장하고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글레이셔 내셔널 파크의 Going to the Sun Road 중간에 있는 East Saint Mary와 West 입구 중간에 있는 Going to the Sun Road의 중간 지점 로건 패스를 출발한 하이라인 트레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보 한마디 하시죠. 아, 저기 여자분들도 멀리 출발해야 되나? 그지? 당신도 한마디 하실래요? 단호박. 오늘 우리 부부의 하이라인 트레일이 아무 사고 없이 건강하게 끝나기를 바라겠습니다. 훨씬 나. 자, 사람들이 많이 올라와서 여기서 자리를 양보하고 가겠습니다. 좀 쉬면서. 자, 여기 조심해, 여보. 사람들이 와서 좀 쉬면서 감상도 하고. 웅장하다, 웅장해. 안쪽에서 연결하던 가지 때문에.